개회합니다. 국경 없는 게임을 향한 e스포츠 게임 정상회담 의장 규현입니다. 사무총장 기숙입니다. 함께 열띤 토론을 펼칠 한중일 각국을 대표하는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사실 네. 분위기도 오늘 좀 약간 예전 오락실 느낌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실제로 오락실이에요. 실제로 오락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 철 뭔가 오늘 이 그 컴센 완전 찰떡이에요. 찰떡. 아~ 찰떡. 찰떡이다. 애니판도 제가 해봤던 첫 번째 한국 게임이에요. 빠지게 됐어요. 아예. 아, 진짜 다 빠졌어. 맞아.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 정말 제가 기억나네요, 진짜. 진짜 국민 게임 맞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언제 출시된 게임이에요? 2015년에 출시했는데 이제는 한 6년 됐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 그 모바일 게임 시장 부동에서 2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점유율은 한 무려 85%. 점유율이 85%? 네,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나라가 난리 났었어요. 네. 이 노래 아가 그 OST보다 더 잘했네요. 그러네. 아니요. 자, 1위 가겠습니다. 네. 1위. 예. 네. 마리오 시리즈. 알죠. 마리오. 아, 그러면 중국은 어떤 종류의 게임을 즐기는가요? 아, 중국은 좀 일본과 다른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제일 즐기는 편이고. 혹시 리즈 씨는 어떤 게임 장르 좋아하세요? 아, 저는 여자라서 저 좀 뭔가 캐주얼 아니면 옛날 시뮬레이션 게임. 아, 연애 이런 게임 좋아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게임으로 연애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리 만족할 수 있는 Let's play the game! 근데 또 중국도 최초 기록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리고 그 중국 그 e스포츠 최초의 우승자는 여성이에요. 블리즈컴 2019 메이저 그 캠핑칩에서 거기서 2위 했습니다. 자취했습니다. 멋있어요. 최초로 누적 상금 지금까지 100만 달러. 근데 추정 금액이 약 50억. 평생급 벌써. 자, 그럼 중국 대표 프로게이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제가 우선 중국 대표적인 프로게이머 리샤오펑 스카이 소개해드릴게요. 리샤오펑은 별명이 있어요. 영황라고. 영황. 아, 이게 황제란 얘기인가요? 맞아요. 그런 별칭 가지고 있고. 왜냐면 리샤오펑은 그 WCG 한국어는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2연패. 거기 세계 2위를 했어요. 그래서 WCG의 명예의 전당에 또 입성했고요. 뭔가 중국을 세계 e스포츠 무대에 뭔가 올려놓는 선구자. 8살. 8살이에요. 연봉은 얼마나? 연봉이 3만 3천 달러예요. 3만 3천 달러. 8살. 3천 달러. 네. 와. 와,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 데리고. 진짜. 대단하다. 자, 아시안 게임의 전초전이라고 또 불리고 있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 ECEA 2021에서도 또 어떤 재미난 기록들이 나올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게임 때문에 이런 일이 죄송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너 뭐야? 너 캐나다 3위라며? 응.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 중에 3위라고. 아. 이런 순간 사실 우리 중국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격 좀 뭔가 차분한 편인데 오늘 네. 이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승부심이 강해요. 강해요. 빡규현이에요. 빡규현. 몰랐어요. 괜찮은 거죠, 빡규현? 빡규현. 먼저 각국의 게임과 관련된 이색 문화 같은 게 있을지. 강리지 씨 혹시? 저는 한국의 문화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한국 PC방 가면 모든 거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또 라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중국에서도 우리 예전에 한 고등학교 뭐 PC방 가면 중간에 배고파. 그럼 나가야 돼요. 근데 한국은 또 라면,
또 이어서 게임하면 됩니다. 그냥 뭐 PC방은 지금 음식점이죠? 맛집이에요? 네. 아, 센트럴파크! 아세요? 센트럴파크? 아, 유명하죠? 네, 유명하잖아요. 강남시가 아세요? 유명해요. 네. 되게 어려워했대요. 이게 진짜로 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색대회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레이디 제 만약에 발로 뭐 게임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네, 오늘 하려고 말하고 있어요. 있어요. 또 한 명 중국 배우 있는데 네. 이름은 로윈 씨예요. 네. 라윈희라고. 네. 그분은 롤 덕후예요. 롤? 그래서 어디 가든 다 그 3, 4kg의 그런 개인용 컴퓨터 가지고 네. 다니는 거예요. 고사양 컴퓨터. 네, 네. 거기 게임사 직원들이 우리 게임을 키운 건 BTS라고 그냥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엄청 세계적이야. 대단합니다. 얼마를 받고 저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천만 원씩 쓰시니까. 그러니까 돈을 맞춰요. 한중일 대표가 CF 모델이 된다면 어떤 장르가 어울릴까요? 들어볼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어떨까 싶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방해하는 역할로. 그래요. 너무 잘 어울려. 저도 우리 레이디 제인처럼 라고 할 거예요. 똑같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모두 잘 쓸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연애 시뮬레이션. 재미있는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게임 산업과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가는 만큼 앞으로도 게임 IP를 활용한 웹툰, 드라마, 영화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게임 정상에서는 그날까지, 게임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play the game!